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분야를 쉽고 재미있는 영어로 알아보는 그레이스 선생님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피부 누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처유 팻. 자, 처유 팻 누굴까요? 맞아요. 프랑스의 유명한 배우인 주윤발이에요. 그럼 첫 번째 문장 보실게요. The French expression noblesse oblige is used to use the noble class to use their status and honor to help other people. 자, 프랑스 표현이 뭐냐면 노블리스 오블리즈라고 하는 프랑스 표현 말이 자,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고요. 저 노블만 보시면 얘는 고상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죠. 노블리스 하면은 상류 계급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블리즈 하면은 얘가 의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상류 계급층이 가져야 할 의무예요. 그 노블리스 오블리즈 상류 계급층이 가져야 할 의무라고 하는 프렌치 익스프레션 프랑스의 표현이 자, is used to 여기가 동사 부분이거든요. 자, is used 사용되어져요. 자, to urge the noble class to use their status 스펠링 조심하시고요. and honor to help other people. 자, 그러면 사용되어집니다. 뭐 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냐면요. 자, urge라고 하는 게 권하다, 재촉하다, 권장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블 클래스니까는 상위권, 상류 계급층이 그들의 status 하면 지위예요. 자, 지위와 명예를 사용할 것을 재촉하기 위해, 권하기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자, 그럼 왜 지위 위상을 사용해야 되냐면요. 그 to help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그래서 다시 문장 정리해 보면은 자, 노블리스 오블리지라고 하는 프랑스어 표현은 프랑스 말은 자, 다른 그 노블 클래스 상류 계급층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그들의 지위와 그다음에 명예를 사용할 것을 권하기 위해 사용되어집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be used to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비동사 나오고 used to, 그다음 동사 원형이 나오면요. 뭐뭐 하기 위해, to 이하하기 위해 주어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this is used to copy. 그럼 이것은 복사하기 위해 사용되어집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비동사 나오고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 ing 동명사가 나오면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예요. 그래서 I am used to the using this machine 하면 나이 기계 사용하는데 매우 익숙해요. 근데 used to 그 비동사가 없어요.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만 나오면 뭐뭐 하곤 했다 과거 습관을 나타내는 조동사예요. 그래서 I used to get up at 6 a.m. 그럼 나는 6시에 일어나곤 했어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럼 비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to 뒤가 동사 원형, to 부정사인지 아니면 동명사인지 확인하셔가지고 뜻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So it is said that in America, fans don't give gifts to celebrities. 자, 그것이 이야기 되어집니다 하고 그것이 뭘까요? 그쵸. 대디아가 되는 거죠. 응? 자, 그러면 대 이하가 이야기 되어집니다. 그대 이하는 뭐냐? 미국에서는 팬들이 그 유명 인사들, 이제 연예인이 됐든 유명 인사들에게 선물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야기 되어져요. 자, 그럼 좀더 자연스럽게 해석하면은 미국에서 팬들이 유명인들에게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이때 it하고 that은 가주어, 진주어가 되는 거죠. So instead, it is more the common for the celebrities to give to their fans. Instead 대신에요. 부사 앞에 나가면 콤마 찍어주죠. 자, 그것은 좀더 흔해요. 자, 그것은 좀더 흔해요. 그것이 뭘까요? 자, to 부정사예요. To give to their fans. 그들의 팬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 그들의 팬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좀더 흔한 것입니다. 누가? All the celebrities. 자, 그 유명 인사들이 팬들에게 오히려 선물을 주는 것이 more common, 더 일반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또 마찬가지. 가짜 주어죠. 가주어. 그럼 진짜 주어 어딨죠? 저 to 부정사가 되는 거죠. 그럼 for the celebrities 뭘까요? 그쵸. 그 팬들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이 the celebrities잖아요.
So for는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은 의미상 주어니까는 to 부정사하고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So 유명인들이 그들의 팬들에게 주는 것이 is more common, 더 흔한 일이에요. 더 평범한 일이에요.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So on the contrary, 부사구예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런 거 그냥 뭉쳐가지고 바로바로 외우세요. So 이와는 대조적으로 Korean fans like to give to their idols. So 한국의 팬들은 like to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죠. 자, 그들의 idol, 이상형,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이상형 연예인들이든 뭐 유명인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을 어떻게 좋아합니다. So this reflects the culture of Korean society. 자, reflect 하면은 반영하다는 뜻이죠. 자, 이것은 한국 사회 문화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뭘까요? 그쵸, 미국과는 다르게 팬들이, 그쵸, 자기 좋아하는 유명인들에게 선물을 주는 걸 말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The Joseph Frog lifestyle has been widely covered by the media. 자, 주윤발의 frog을 하면은 이게 소박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소박한, 검소한. 그러니까 주윤발의 그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 스타일이 widely, 널리 미디어에 의해서, 언론에 의해서 다뤄져 왔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럼 소박한이라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frog을 있죠. 그 다음에 flippity 있죠. plain 있죠. 그래서 소박한, 검소한 세 가지 단어 있어요. 외워두시고요. He usually uses the subway and buys groceries at the public market. 자, 그는 보통 지하철을 사용해요. 자, 그리고 buys. and 나오면 앞에, 뒤에, and 앞과 뒤 모양 똑같이 연결해주는 병렬 구조 항상 명심해 주셔야 되죠. 자, buys는 뭐랑 병렬일까요? 자, uses하고 병렬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런 식료품을 삽니다. 어디에서 사냐면요. At the public market, 시장에서 삽니다. 지하철 타고 다니고 좀 시장에서 장도 보고 한대요. Then he's a regular at a restaurant that sells noodles for about 5,000 won. 자, 그는 regular니까 정기적인 단골 손님이 되는 거죠. 명사로 쓰이면. 그 레스토랑의 단골 손님이에요. 자, 어떤 레스토랑이냐? That sells, 주어죠. 주격관계 대명사예요. 선행사가 뭘까요? 레스토랑이에요. 자, 국수를 약 5,000원에 파는 레스토랑의 단골 손님입니다. So Joe has recently pledged to donate his 810 billion won the fortune to society, saying that money is not what makes him happy. 자, 주윤발은 최근에 pledge 하면 swear, 맹세하다, 서약하다, 약속하다는 뜻이거든요. To donate니까는 기부할 곳을 약속했대요. 자, 뭐를? 그의 8,100억 원, fortune 재산이잖아요. 그의 8,100억 원 재산을 기부할 것을 약속했대요. To society, 사회에 기부할 것을 약속을 했대요. 전 재산 다 기부할 것을 약속했대요. 8,100억 원이요. 자, 그리고 문장 끝났는데 saying 분사구문이 나왔어요. 말하면서. 자, 뭐라고 말했냐면 돈은 is not 아니래요. Then what makes him happy? What 다음에 주어죠. 관계대명사거든요. 그래서 what은 명사절 입구니까 보호자리 들어갈 수 있어요. 주격 보호자리요. 돈이라고 하는 게 그를 행복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최근에 8,100억 원의 재산을 기부하기로 약속을 했대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못 쳐줘. 못 쳐. 자, 여러분 앞에서 첫 번째 페이지에서 그 urge 나온 거 기억하세요? So urge the noble class to use their status and honor to help other people. 그래서 urge가 재촉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게 5형식 문장이에요. 그래서 5형식 문장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자, 5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목적격, 보어를 행하는 게 누굴까요? 목적어예요.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예요. 자, 그럼 목적격, 보어는 여러 가지 형태를 쓸 수 있어요. 형용사 올 수 있고요.
그럼 형용사 쓸 수 있는 자리인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분사가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명사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동사 중에서 지각 동사가 있어요. 자, 지각 동사 feel, 뭐 smell, taste, 그죠? 그다음에 look at, hear, 이런 지각 동사는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나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다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역 동사는 시키다, make, have, let. 그래서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하고 과거 분사를 쓸 수 있고요. 자, 이거는 특별하니까 따로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the urge, to 부정사 나온 것처럼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를 한번 알아볼게요. 그럼 to 부정사의 행위, to 부정사가 여기 목적격 보호에 온다는 얘기는 이 to 부정사 행위를 누가 하는 거죠? 목적어가 하는 거죠. 그래서 want, wish, would like, 원하다, 바라다, 희망하다가 있어요. 자, 근데 같은 뜻, hope는 오형식으로 쓰지 못해요. 근데 tell, order, ask, 뭐 말하다, 명령하다, 요구하다, 요청하다, persuade, 설득하다, urge, 권하다, 재촉하다, decide, require, 자, 요구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이 다 오형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 say는 쓰지 못해요. 뜻은 같지만 오형식으로 쓰지 못하는 동사 선생님이 두 개 말했어요. 뭐였죠? hope하고 say였어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영작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그의 엄마는 그에게 방을 청소하라고 말했다 라는 영작을 하려면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보실게요. 주어는 그의 엄마, his mom. 말했다니까 told. 그가 방을 청소해요. 그럼 him to clean his room 하고 to 부정사로 목적격 보호 써서 영작을 해주시면 되죠. 이때 tell은 그냥 청소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보다 약간 명령의 의미가 강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녀는 그의 남자친구가 시험에 떨어지지 않기를 해요. 자, 바랬다. 자, 그럼 그녀는 바랬다. 뭐라고 하면 될까요? She wished. 그 다음에 그녀의 남자친구, her boyfriend. 시험에 떨어지지 않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안타라고 하는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요. 그러면 누가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녀가 아니라 그녀의 남자친구 목적어니까는 she wished her boyfriend 목적어 써주시고요. 떨어지지 않길 뭘 반드시 써줘야 돼요? not을 꼭 써주셔야 돼요. not을 안 써주시면 떨어지기를 바랬대요. 시험에 똑 떨어지기를. So not to fail the exam 하고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오형식 좀 잘 알아두시면 영작하시는데 굉장히 편하시죠. 잘 알아두시고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이게 보면 그 주윤발 그 얼굴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주윤발이 주연했던 그 영웅본색 2예요. 뭐 이 뭐 이쑤시개 물고 다니는 거 유명하죠. 그 영웅본색이 보면은 그 유명한 명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돌아 죽은 장구경 배우고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남 빼앗긴 것은 꼭 돌려받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거야 하고 영화에 나온 명언. 그다음 여기서도 영화의 유명한 장면이에요. 넌 신의 존재를 믿어? 그랬더니 신도 인간이야. 이런 유명한 또 명언을, 멋진 명언을 남겼네요. 자, 여러분 한번 뭐 시간 되시면 한번 뭐 영화 클립이나 무비 클립 같은 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